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맛있는 게 있으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나요?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들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을 때 몇 개씩 가져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학교에서 배운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야 할 때가 생길 거예요. 오늘 함께 할 동화 속 동물 친구들은 사자왕의 파티에서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이좋게 공평하게 나누어 먹게 되었는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자왕의 케이크. 해마다 봄이 되면 밀림의 왕 사자는 특별 파티를 열어서 숲속 동물들을 초대했습니다. 개미는 사자왕의 파티가 처음이라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마침내 파티 날이 되자 개미는 1분도 빠르지 않고 1분도 늦지 않게 딱 시간에 맞추어 갔습니다. 조금 지나자 낙천벌레가 왔어요. 그런 뒤에 개구리, 마코 앵무새, 흑멧돼지, 거북, 고릴라, 하마, 코끼리가 왔죠. 모두 지각이었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개미는 너무나 놀랐어요. 손님들의 예절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코끼리는 쉬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했답니다. 하마는 한 번도 입을 안 닦았죠. 고릴라는 음식을 던졌고 흑멧돼지는 꽃병의 꽃을 먹으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개미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자를 바라보았답니다. 하지만 사자는 아무 말이 없었죠. 식사가 끝나자 식탁이 깨끗이 치워지고 후식으로 커다란 케이크가 나왔답니다. 사자왕은 케이크를 먼저 코끼리한테 건네고 네가 먹을 만큼 잘라라 라고 말했어요. 코끼리는 케이크를 보고 생각했죠. 한 입에다 꿀꺽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욕심쟁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코를 쓱 휘둘러서 케이크를 반으로 자른 뒤에 나머지를 하마한테 건넸답니다. 저런 돼지 같으니라고 하마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코끼리가 절반을 먹는다면 나는 나머지의 절반을 먹겠어. 하마는 케이크의 중간을 자르고 남은 4분의 1을 고릴라한테 건넸어요. 케이크는 식탁을 돌았고 손님들은 저마다 남은 케이크의 절반을 자른 뒤에 다음 손님한테 넘겼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케이크가 개미 앞으로 왔죠. 개미가 남은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자르려고 했지만 케이크는 너무 작아서 접시에서 부서져 버렸어요. 손님들이 모두 개미를 보았답니다. 개미가 원래 그렇지. 코끼리가 말했어요. 개미는 자기밖에 몰라. 나는 다른 손님을 위해 케이크를 남겼는데 말이야. 그러게. 하마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했어. 왕은 아직 입도 못했잖아. 거북이 비웃었죠. 흑멧돼지는 자기 케이크를 깔고 앉아서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개미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러다가는 두 번 다시 사자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할게 뻔했죠. 임금님, 개미가 말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게도 임금님께 드릴 케이크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내일 맛있는 딸기 스폰지 케이크를 하나 구워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서 배운 케이크인데 임금님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사자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마음 씀씀이가 아주 넓구나. 아니, 격이 정말 웃기는군. 딱정벌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자의 접시로 기어갔답니다. 임금님, 저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일 임금님께 케이크를 두 개 구워다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초콜릿 케이크로요.
그러자 개구리가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임금님, 저는 내일 산딸기 케이크를 4개 구워오겠습니다. 2개에 2배죠. 그 정도쯤이야? 마코의 무새가 말했어요. 저는 임금님께 당근 케이크를 그 2배로 구워다 드리죠. 그러니까 8개 말이에요. 내일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한 초콜릿 케이크를 그 두 배로 하겠어요? 흑멧돼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몇 개지? 8개 두 배니까 16개. 거북이가 일러주었죠. 정말? 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너한테야 그렇겠지. 거북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두 배도 문제 없어. 내일 오후까지 사과 호두 케이크 16개 두 배 32개가 준비될 거야. 고릴라가 거북을 보았어요. 고릴라는 거북이 싫었답니다.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구워본 적이 없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나나 케이크를 두 배로 굽겠다고 소리쳤죠. 32개의 두 배, 64개 말이냐? 왕이 물었어요. 믿어도 좋으냐? 고릴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 표정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모두의 눈이 하마에게 향했답니다. 하마가 말을 더듬었죠. 당연히 저는 그 두 배를 할 수 있죠. 향신료 케이크를, 그러니까. 하마가 종이를 꺼내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발굽을 덜덜 떨며 연필을 내려놓았죠. 이럴 수가. 하마가 말했어요. 고릴라가 종이를 집어들고 킬킬 웃었답니다. 뭐라고? 128개! 코끼리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마한테 질 수는 없었죠. 코끼리는 하마보다 두 배로 훌륭한 동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코끼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서 말했답니다. 저는 코끼리의 명예를 걸고 하마의 두 배를 만들겠습니다. 땅콩 버터 파운드 케이크 246개요. 266개야. 거북이 고쳐주었어요. 어이구야. 코끼리는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개미는 임금님께 드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모든 재료의 분량을 정성껏 쟀죠. 그리고 겉에다 크림을 매끄럽게 바른 다음 장식 설탕을 솔솔 뿌렸습니다. 아주 예쁜 케이크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개미는 케이크를 가지고 임금님께 갔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케이크를 만드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죠. 아주 예쁜 케이크로구나. 사자왕이 말했어요. 같이 나눠 먹자꾸나. 사자왕과 개미는 케이크를 맛있게 나눠 먹었답니다. 케이크의 양이 두 배씩 커질 때마다 동물들이 만들어야 할 케이크 개수가 어마어마해졌어요. 곱하기와 나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